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쳐. 오늘도 좀 스페셜하게 특별한 주제로 부모 교육 특강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자존감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명주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부모 교육 전문가시죠. 저는 요번이 두 번째였는데요. 되게 여성스럽고 미모도 뛰어나시고요. 예, 말씀도 되게 조곤조곤하게 하셔요. 이따 뒤에 제가 오늘 강의 들은 거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뒤에 이명주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직접 강의를 녹화해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익한 강의가 되시. 오늘 자존감 수업인데요. 모든 육아는 자존감으로 통한다. 우리가 하는 어릴 때의 교육들은 다 자존감과 연결된다고 해요. 아이의 자존감과. 그래서 오늘 정리해봤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자존감의 핵심은 첫째로 무엇일까요? 바로 반응입니다. 표현이나 시선, 어감, 어투, 공감까지 다 반응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반응을 잘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쑥쑥 올라간다 합니다. 그럼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쳐다보고, 바라보고, 예, 지그시 기다려준다. 기다린다 포인트죠. 예, 다 바라보고 이런 거 어릴 때는 다 잘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반응은 어떻게 해요? 상냥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 예,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겠지만요. 그러나 때로는 단호하고 간결하게. 이 단호하고 간결하게는 어디에서요? 어느 때? 훈육을 할 때. 예, 엄마가 간결하게 하고 단호하게 눈을 마주 보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모의 목소리는 여러 개여야 한다고 그래요. 모든 표현과 시선, 어감, 어투,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부모에는 그때그때 목소리가 여러 개여야 한다는데요. 예, 그걸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어렵죠.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럼 뭐 정말 어렵다면 추임새만 잘 넣어도 된다. 그래, 그렇구나. 얼쑤! 하는 게 고수잖아요.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는 거. 그렇게 부모는 고수가 되어야 한다. 이 고수가 그 추임새 넣는 고수 얘기를 설명해 주셨어요. 각 상황별로 추임새를 경우에 따라 잘 넣어줘라. 예. 감탄사만 잘 넣어도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아이들은 정말로 약자죠. 태어나면서부터 할수 있는 게 없는. 그 약자에게는 더 강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 약자에겐 그 사람보다 더 약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바로 그런 약자가 되어서, 아이들 편에서 약자, 더 약자가 되어서 모든 걸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아이에게 양쪽 날개를 달아줘라. 이게 뭔 뜻일까요? 날개가 양쪽 날개를 펼수 있게 해주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출생에서 만 3세까지는 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의 반응이 있으면 양육자가 무조건 맞춰주면 된다. 이거 오은영 강사님 특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 4세에서 10세까지는요. 엄마가 맞춰줌과 동시에 예, 계속 맞춰주는 건 확실한데요. 너도 맞추어라. 아이가 이제는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언어도 발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도 엄마와 함께 맞춰가는 거야. 엄마가 지금 너가 그렇게 하는 거 화나려고 해.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엄마 화난다. 경고까지 해주고요. 화 내시라고 바로 그때 결단 내서 화를 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단계를 밟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때 4세에서 10세까지는 의존욕구, 아니, 출생해서 10세까지 다 의존욕구를 충족시켜줘라. 아이는 할수 있는 게 없고 약자이니까 엄마에게 의존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줘라. 그러면 안정감이 생긴다. 이 안정감이 중요하죠. 뒤에서 잠깐 더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순서감 바꿔도 엄마는 참 충분하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오면 유능감, 효능감, 존재감, 이런 것이 생김과 더불어 잘한다, 잘한다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귀 훈육도 하면서 조절감을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충분한 공감을 해주면서도 조절감, 안 되는 건딱안 되게 조절감을 주는, 그게 바로 양쪽의 날개예요. 효능감과 존재감, 이런 게다 자존감이죠. 그런 걸 주면서도 조절해주면서 안 되라고 단호하게 할수 있는 양쪽 날개를 균형과 조화 있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많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 10세에서 20대까지도 계속 보살핌이 필요해요. 사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때게 전두엽, 또 전전두엽이라고도 해요. 그 시기가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인간은 가장 늦게 발달하죠. 바로 사고하는 능력이, 인격적인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까지 부모의 보호자가,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예, 다음으로는 자존감의 형성 과정, 어떻게 자존감이 어떨 때 이루어지는지 세 단계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자존감에 따라 아이도 자존감이 업되고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가 먼저 행복한 생활을 해야 아이도 자존감이 업되겠죠. 그리고 부모는 아이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낙인 찍지 마라. 우리 애는 이런 애야. 우리 애는 이런 걸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아이는 지금 발전 단계에 있는 아이예요.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전적으로 믿어줘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교 과정 얘기를 하면서 임영주 박사님이 뒤에서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자기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타인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가 죄책감 들고 자기 때문에 그런가 자책감을 든다고 하니까 자존감이 많이 다운되겠죠? 자, 그리고 엄마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 아이를 끌고 갈 때가 있고, 끌려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잘해야 한다는데, 어떤 아이가 티정을 해요. 뭐 사달라고. 그러면은, 티정한다고 결국은 안 사주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안 사줘도 아이가 이거 사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은, 오, 그거 되게 멋진 거. 봤네? 어우, 갖고 싶겠구나. 이렇게 먼저 아이의 안목을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끌고 가시라고 합니다. 예,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가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부모가 우선 아이를 존중해 주고, 그러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존감은 업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우리가 어떨 때는 내려가고 어떨 때는 업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업되고 다운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만나면 업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만나면 본인도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번 높아진 자존감은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싶은 게 전혀 없네요. 이게 뭐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눈치를 본다? 여러분. 여러분 제일 좋은가? 눈치 보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눈치 있게 키우세요. 눈치 없는 애는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갔을 때 주눅들어요. 왜? 애들이 지적해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눈치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눈치 보면서 키우지 않아야 돼요. 그 눈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배려심. 그런 의미에서 엄마한테 다시 부를게요,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미래소설, 어, 누구예요? 야, 솔, 미파솔. 자, 미파솔을 넣어서 우리 아이 이름 불러주세요. 시작!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참 이쁘게 부르시네. 우리 아이들이 쓰는 영어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아요. 예쁘다, 좋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곱 살까지는 여러분 너무 구체적인 칭찬하려고 하지 말아요. 혹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존감의 요소인 안정감은 부모님의 의무예요. 애가 편안해야 돼요. 불편한 환경 주지 마세요. 가장 불편한 환경 팁을 볼 건데요. 속지 않냐고요. 엄마 속은 어떨까요? 타당. 그죠? 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 해요. 이렇게 돼요. 시켜. 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네요. 하얀빛이나 목 확 닫고 들어갔습니다. 공부할까요? 할까요? 네, 우리의 경험상 안 해. 근데 우리는 이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왠지 앞에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이 불쑥불쑥 치솟는 의무감. 그리고 나서 내 방을 갔더니 문 잠겼어. 어떻게 해요? 문 열어. 뭐 이렇게 내가 화가 터나. 왜? 문 열고 엄마 죄송해요 하면 화가 또 확 풀어지는데 내 감정은 우리보다 더 꺼려지거든요. 왜? 여러분 혹시 이런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안 풀리는 것 중에서 한 5분만 하면 되는데 아! 유대부에서 조금 쉬자 하고 한 45분 공부하고 있다가 TV를 막 켰는데 그때 엄마가 들어와. 그런 경험 없어요? 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순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잘 안 될 것 같지만요. 순서 바꾸면 되는 일이라고 하는 엄마들이 오 그러세요. 네가 저번에 계획한 대로 공부를 다 했나보구나. 놀고 싶었을텐데 자꾸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어우 안 나와 정말. 그죠? 근데 저만이 나오려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까 가면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뭐냐면 네가 공부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전제예요. 우리 딸이 설마 내가 나갔다 온 50분 동안 계속 TV 봤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도 뭐래요? 아니요 엄마 계획표대로 다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왜 TV 봐?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랬니?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또 방법이 있어요. 엄마는 같이 볼까? 같이 보는 거예요. 재밌다. 우리 딸 안목을 아까 저거 갖고 싶다는 아이의 안목을 우리가 안 사줄 거지만 공감했듯이 같이 재밌게 봐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떨까요? 이 딸이 미안하면서 고마우면서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